규모 5.8의 강진 이후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강한 여진이 일어나면서 대지진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활성 단층대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에 규모 5.0의 울산 지진, 9월 12일에 발생한 규모 5.1과 5.8의 경주 강진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규모 4.5의 여진까지 영남 지역에는 두 달여 만에 강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진은 쓰시마 고토 단층대에서, 경주 강진과 여진은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두 단층 모두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축적된 응력이 분출되며 강진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좁은 지역에 그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는 현상은 한반도 지각 내에 굉장히 많은 응력 교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그 응력 교란의 주 원인은 2011년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그 원인으로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남 지역에 적어도 7개 이상의 단층이 양산 단층대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산 단층대가 방아쇠 역할을 하며 주변 단층대를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 피부에 깊은 상처가 난 거와 비슷해가지고요. 그 약한 충격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전문가들은 영남 지방에 또 다른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다른 내륙으로 무대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불안정해진 한반도 지각이 5년 만에 연쇄 지진의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